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령 색소폰 일상의 김재령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부산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가족분들 식사도 하시고 와, 사람들 많죠. 여름을 만끽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윈도 서핑? 윈도 서핑이죠, 이게.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 와, 이렇게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부산 하면 여름이죠. 바다가 많아서 해수욕장마다 7월 1일 되면 개장을 합니다. 정말 사람들 많아요. 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좋아요. 살아있는 느낌. 산 쪽에 가서 조용히 휴식을 취할 때도 좋지만은 걷기 운동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면 활력이 생겨요, 또 나름. 우와, 멋지다. 들어갈까? 들어갈까? 안 걷는데. 신발 나란히 나란히 신발 벗어놓은 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여름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저는 바다를 걷는 거는 좋아하지만 물에 들어가는 거는 안 좋아해요.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합니다. 낭만 있죠? 부산 하면 바다가 많고 낭만의 도시. 바다 반대쪽엔 이렇게 카페들. 카페들이 많아요. 쉴 수 있는 곳.
비둘기가 나타났어요. 다가 뒤집혔어요. 이제 배우는 학생들 같아요. 가족 텐트.